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구원 은총. 구원 은총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은총을 베푸시는데, 구원 은총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Free grace.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도 자꾸 열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전적 부패성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원래 부패한 사람. 전적 부패. 이 전적 부패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칼빈이나 존 웨슬리나 어거스틴이나 모두가 다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제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칭의. 의롭다는 역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을 때 이 믿음은 그냥 누구나 다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는 이 인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진 거예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려고 해도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깊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 계시고 여기 인간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중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재하시는 겁니다. 중재. 중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이 죄인에다 대고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칭하는 거. 칭의. 칭하는 거. 칭의.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중재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자범죄를 용서해 주고 의롭다 칭하는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의롭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적인 상태에서 의롭다 칭하는 칭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내면 속에 이제 그 크리스천이 된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부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죄된 행위를 때로는 이길 수 있고 불의한 행동과 맞서서 더 의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부여되었을 때 칭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부여된다 이런 얘기죠. 이 칭의는 중생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중생. 중생. 이 중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존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구원의 환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역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영역 다툼 하지 않아요. 영역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기적인 영역 다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열 경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니까 이게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서열 경쟁이 높고 낮은 게 죽을 때 되니까 별거 아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꼭 경쟁을 그렇게 악착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존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존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생존 투쟁 설계 이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경험을 해야 우리는 구원의 환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됐는데 얼굴이 울상이고 얼굴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됐으면 구원의 환희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역 다툼이나 서열 경쟁이나 생존 설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다치게 하고 다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완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받던 엄청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뭐 어떤 사람은 종교란 스트레스 완화 작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중생을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완화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그 희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고상하고 스스로 의미 있고 무언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툼과 경쟁과 투쟁 속에서 인간은 다치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의 경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필수적인 것이고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러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과오를 발견하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환희를 경험하고 정말로 기쁨의 세계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